지난 대선은 우리가 아깝게 0.7% 차이로 졌습니다. 0.7 정권이 0.8 쇼츠 회담의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는 외교 참사를 빚어내고 있습니다. 조문 없는 조문 외교, 알맹이 없는 빈껍데기 유엔 연설, 그리고 굴욕적인 한일 간담회, 그리고 48초 0.8분짜리 한일 쇼츠 회담까지,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욕설 파문 욕설 외교까지 윤석열 정권의 외교 라인을 총체적 난국에 빠졌습니다. 거기다가 청와대 책임 있는 분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박홍근 원내대표도 얘기했듯이 지금 대한민국 모든 방송에서 바이든은 그 다음 읽지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자막을 달고 다 방송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가짜뉴스 오보란 말입니까? 그러면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전 방송 언론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우습게 알아도 어떻게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왕호하는 식으로 해서 국민들이 그대로 넘어갈 것 같습니까? 따라서 저는 이번 외교 참사는 재앙 수준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한 것 같은데요. 이게 통역을 감안하면 24초 정도 아마 한미 정상이 얘기했을 겁니다. 24초간 이거 읽어도 24초가 지나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미 인플레 감축법 관련 우리 우려 해소할 수 있도록 협력 요청. 바이든 대통령 한미 간 진지한 협의 이어나가자 밝혀 금융 안정위원 유동성 공급장치 실행 긴밀히 협력기로 확장 억제 관련 한미 간 협의 이루어지고 있다 평가 북한 공격 억제 위한 공조 강화하기로 합의. 이거를 48초 안에 통역 빼면 24초 안에 이것을 성과라고 성과를 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거 자체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외교 참사 재앙 외교에 대해서 요청합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즉각 경질해야 되고요. 김은혜 홍보수석 파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국민 사과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